날아가고파 장작불을 피해서 새가 되고파 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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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말은 날아가고파는 날아가고파 새를 말하고 장작불을 피해서는 연합할 새를 말하며 새가 되고파는 새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날아가고파와 연합어를 합하여 새조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전체 장면을 느끼면서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날아가고파 했네요. 이 날아가고파라고 하는 글자는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그것도 직감적으로 바로 보고 쉽고 재밌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새로이 만든 글자입니다. 아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 준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어느 선생님이 그런 걸 가르쳐줘요? 어떤 비디오에서 이런 걸 설명해 줍니까? 아 30년 동안 이 학생들을 가르친 나 같은 사람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실력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렇게 못합니다. 다음 장작불을 피해서 장작불이 위에 그림 보시니까 뭡니까? 연화발이죠. 우리가 86번 불화할 때 불화가 부수명칭에 글자의 맨 아랫부분에 쓰일 때는 발이라고 그래요. 그 불화가 발로 쓰일 때는 연화발로 쓰인다는 걸 우리가 배웠댔습니다. 이렇게 날아가고파와 연화발을 합쳐서 세조자가 되는 겁니다. 매번 이야기합니다만은 196번 세조 부수는 일반적으로 보통 여러분들은 세조자니까 이거는 기본 부수 196번째 세조자니까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쓰고 여러 번 읽고 그냥 익히는 것 뿐이야. 아니지요. 세조를 이루고 있는 날아가고파 또 연화발 이 두 글자를 아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익히게 해야죠. 그리고 날아가고파도요. 이 영상 후반부에 그 보충학습란에 나옵니다만 날아가고파라고 하는 것도 크게 벌려 크자와 넘어지는 소리 윽 이 두 글자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짤순이 즉 짧은 비침과 뚜를꼬니 합쳐져 가지고 날아가고파라고 하는 글자가 생겨났다 하는 모든 한자는 우리말과 9자의 기본 획수만 가지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하아라 창문털 한자 학습 비법인 것입니다. 196번째 세조자니까 무턱대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익혀 많이 읽고 많이 써 아니라는 거지요. 한자에나 부수에는 없지만 날아가고파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아가고파는 크게 벌려자와 읍자가 또 합쳐져가지고 날아가고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196번째 세조자를 익힐 것이 아니라 먼저 날아가고파 이 영상 후반부에 나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시고요. 또
86번째 불화에서 발로 쓰일 때는 요나 발 두 글자를 합친 게 세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아가고파 장작불을 피해서 새가 되고파 세조. 제가 이렇게 음유를 넣어가지고 소리의 가락으로 읊은 것은 바로 이 날아가고파와 연화발을 느끼면서 짧은 글을 짓듯이 전체 장면을 느끼라. 그래야 세조자를 영원히 연상할 수가 있다 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조를 이루고 있는 날아가고파의 획순, 필순 쓰는 순서, 연화발의 획순, 필순 쓰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그림에서와 같이 세조자의 11획순인 세조의 획순을 익히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선생님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은 세조를 이루고 있는 날아가고 파자가 7획순이며 연화발자가 4획순이다. 왜냐하면 11획순인 세조의 획순을 통해 세조자를 만들고 있는 날아가고파 자와 연화발 자를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서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라 하는 겁니다.